안녕하세요. 클린은 한국사 서유카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볼 내용은요. 신라 중대와 관련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웠네요. 신라의 시대 구분 기억나시죠? 삼국사기에 따르면 상대, 중대, 하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대의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었던 무열 왕시기부터였죠. 그래서 우리가 신라 중대의 모습을 보는 데 있어서 두 파트로 나눠서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볼 파트는 무열왕부터 시작해서 신문왕시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열왕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무열왕은요, 앞에 중국식 시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태종 무열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었다. 그러면 이 진골은요,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성골의 수는 적었고 진골은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해서 진골 출신의 왕 위에 올라가게 되었는가? 다른 말로 다른 진골들을 다 누르면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무열왕의 친구이자 그리고 이 무열왕의 부인의 남편이죠. 김유신의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서 결국 왕 위에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키워드 중심이니까 키워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라 중대의 특징을 봤을 때 강력한 왕권 강화 기구가 있었죠. 집사부가 있습니다. 집사부의 장관을 우리는 중시 혹은 시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태종 무열왕은요. 중시의 권한을 강화시킨다. 점점 왕권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무열왕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갈문왕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갈문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약간 해드려야 되는데 학문적으로 나가진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각종 시험에서 풀기 쉽게 이렇죠. 갈문왕은요. 제가 해석하는 갈문왕이에요. 왕권을 견제하는 왕인데요. 이렇습니다. 신라는 박석김이죠. 박석김, 씨족 중심의 사회였죠. 그리고 뇌물마리간 이전에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하기도 했습니다. 갈문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가문의 짱들, 각 가문의 짱들. 그러면 이 각 가문의 짱들은 왕권을 위협하겠죠. 그래서 이 태종 무열왕은요. 이런 왕권의 위협 요소였던 갈문왕 제도를 폐지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래요. 이 태종 무열왕은요.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겠죠. 그래서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켜버린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열왕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문무왕이네요. 문무왕은 우리가 삼국통일 완성을 꾀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문무왕의 업적 키워드로 가볼까요? 첫 번째, 통일을 완성시켰다. 나당전쟁, 즉 매소성 기벌포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삼국통일 완성.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네, 676년이었네요.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좀 보면요. 이렇습니다. 외사정을 파견한다. 외사정. 자, 여러분들 신라의 중앙부서에는요. 사정부라는 게 있어요. 사정부, 사정기관입니다. 감찰기구네요. 그래서 외사정은요. 이 사정부 출신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요. 지방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외사정을 파견한다. 지방감찰관을 파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의문이 생길 겁니다. 사정부는 누구 때? 예. 사정부는 태종 무열왕 때 만들어지고요. 외사정을 파견하는 것은 문무왕식이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렇습니다. 문무왕과 관련된 승려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누가 있냐면요. 의상입니다. 의상하면 여러분들 원효는 많이 아시죠? 원효는 해골물을 먹고 당나라의 유학을 가려다 백한 사람이에요. 허나 이 의상은요. 원효 옆에 자고 있었습니다. 해골물 먹을 당시에 해골물을 먹지 않았네요. 그래서 당나라에 넘어가서 지엄이라는 고승의 문화에 들어가서 화엄학을 익히고 들어온 고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라의 왕인 문무왕은 이런 고승을 충분히 대접했겠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통일도 했고 이제 성벽을 다른 말로 궁궐을 더 어마어마하게 짓고 싶은데 지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의상이 얘기합니다.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무왕과 결합된 신라의 승려는 누구다? 의상이다. 그리고 성벽을 높이 쌓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막은 승려가 또한 의상이 된다. 예, 되셨습니까? 이게 문무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문무왕, 릉, 대왕암 어디 있습니까? 동해 바다에 있죠. 내가 죽어서 동해 용이 되어서 신라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다에 묻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무왕 시기가 되면서 점점 왕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다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태종 무열왕이 최초의 진골 출신이고요. 그 이후부터는요. 무열왕 자손들만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진골들은요. 불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진골의 수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왕위 계승자보다는. 그런데 이 무열왕 때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김유신과 같은 강력한 서포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무왕 때가 되면은요. 고구려와 전쟁을 하고 또한 매소성 기볼포 전쟁으로 대두되는 나당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때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신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본 거예요. 여러 진골들이요. 딱 좋은 타이밍이 나타납니다. 문무왕이 죽은 거예요. 자, 죽고 이제 어린 왕이 올라옵니다. 즉 위식을 하기 전에 한번 빵친 거죠. 이렇습니다. 신문왕이 나올 차례인데 이 신문왕이 즉위하기 직전에 예 김흥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진골 세력들이 한번 엎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발각이 되면서 신문왕 즉위 전에 김흥돌 모역 사건을 정리를 해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쿠데타라는 것은요. 김흥돌 상대 등이었어요. 이 김흥돌 혼자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변 진골 귀족들을 규합하면서 왕을 엎어버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발각돼서 아웃이 된 거예요. 김흥돌 모욕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왕의 입장에선 김흥돌 플러스 알파들 그의 동조했던 진골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 숙청을 해버린 거예요. 왕의 강력한 라이벌은 진골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신문왕 시기가 되면 더욱더 왕권이 강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강화된 왕권 속에서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체제 정비와 관련된 내용은요. 일단 통일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구역을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구주 오소경 체제를 취하게 됩니다. 구주 전국을 9개로 나누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5개의 특수행정구역을 둔다라는 거죠. 이 오소경을 둔 이유는 작은 서울이란 뜻인데요. 경주가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두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그럼 경주가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수도를 좀 중앙으로 땡기면 될 거 아닌가?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네, 신문왕도요. 수도를 조금 내륙으로 땡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왕은 달구벌, 지금의 대구 쪽으로 수도를 천도하고자 했으나 이게 실패되면서 오소경이란 것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군사제도와 관련돼서는요. 구서당 십정이 있습니다. 구서당은요. 중앙군이고요. 그리고 십정은 지방군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서당에는요. 중앙군이에요. 이거는 왕도 지키고 혹은 수도도 방어하는 엄청난 신라의 주력 부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서당은요. 안에는 고구려인들도 있고 백제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말갈인 신라인까지 다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차별을 두지 않았다. 너 고구려인이니까 구서당에 들어올 수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서당은 민족융합정책이다. 이렇게 예 교과서 같은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군이 몇 정이라고요? 10정이에요. 10정. 그러면 전국은 몇 주였죠?
9주였네요. 그러면 각 한 주마다 한 정씩 꽂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에는 2정을 둔다. 여기서 한 주라는 것은요. 원의 한 주가 아니라 그냥 그 지명이 한 주예요. 그 한 주에는 두 개의 정을 집어넣는다. 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키워드 김웅돌 모욕 사건을 아웃시켰고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 구서당 10정을 두었다. 그리고 달구벌 천도를 계획했으나 실패로 끝이 났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면으로 들어가면요. 이렇습니다. 관료전을 없애고 관료전을 실시하고 노급을 폐지하게 됩니다. 관료전은요. 관리들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요. 우리는 수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노급은 뭐냐? 이 노급은 이래요. 수조권 플러스 역이에요. 자, 일반 백성이 있어요. 일반 백성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나 수조권을 가진 관리들에게 세금을 내버리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 그냥 너가 월급 대신에 받아서 써라. 이게 수조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백성도 있고 또 어떤 백성은요. 수조권을 가진 관리들에게 세금을 내는 백성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급은 하나 더. 자, 제가 만약에 관리에게 세금을 내고 있어요. 관리에게. 자, 그러면 이 관리는요. 저의 노동력까지도 징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노동력을 바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노급이에요.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정리해볼게요. 이건 경제사에서 제가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관료전은 그냥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만 준 거예요. 뭘 폐지했다? 노급을 폐지했다. 노급은 수조권 플러스 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기존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수조권 플러스 역에서 뭘 빼버린 것이다? 역을 빼버린 것이다. 예, 조금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경제 파트에서 다시 보니까 예,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문화사 파트와 관련돼서는요. 학문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국학이네요. 국학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문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 가문사는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문무왕이에요.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성시켜줬네요. 아빠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가문사 설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문사는 이렇습니다. 대왕암이 있잖아요. 문무왕릉 이거 바다에 있거든요. 동해 바다에 그 바로 옆에 세워요. 가문사는요. 그리고 이 바닷물이 이 사찰을 삥 휘감아서 돌아 나갈 수 있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아빠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문사를 만든다. 그리고 만파식적 피리 설화가 신문왕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만파식적 피리는 어떤 피리냐면요. 만약에 가물었어요. 그런데 왕이 이 피리를 불면요. 비가 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왕이 이 피리를 불면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만능 피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만파식적 피리 설화는요. 이래요. 신문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갑자기 용이 나타납니다. 용이 나타나서 대나무를 하나 전해줘요. 이걸로 피리를 만들어서 불면 비도 올 것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적도 물러갈 것이다. 그럼 이 대나무는 누가 준 것인가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그 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빠. 누구요? 문무왕. 이미 용이 되어 있대요. 동해. 그리고 김유신도 용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유신과 너의 아빠 문무왕이 너한테 전해주라고 했다. 그래서 이걸로 피리를 만들어서 불면 세질 것이다. 자, 그러면 왕권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만능 피리가 누구한테 있다? 왕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 중대 신문왕 시기부터는요. 왕권이 급격히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라 중대와 관련된 무열왕 그리고 신문왕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점점 내용이 많아져요. 그래서 오디오 파일로 듣는 것도 좋죠. 좋은데 PDF 파일도 이렇게 올려드리니까요. 이거를 보시면서 같이 보면 훨씬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